자, 두 번째 이슈는 벤처 투자하는 이 벤처 캐피탈들의 상장이 줄을 잇는다는 소식입니다. KTB 네트워크가 연내 코스닥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외에도 다른 벤처 캐피탈들이 줄줄이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과연 이런 벤처 캐피탈에 투자하면 좋을지 또 앞으로의 상장 일정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이슈입니다. 두 번째 이슈는 아까 뭐 설명드렸죠. 벤처 캐피탈들이 상장을 줄줄이 좀 준비하고 있네요. 첫 번째가 일단은 이 KTB 네트워크입니다. 네. 네, 벤처 캐피탈에 투자를 해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관심을 많이 가질 텐데, 그렇습니다. 이 KTB 네트워크가 그 1세대 벤처 캐피탈이라고 해서 굉장히 업계의 상징성이 있는 하우스거든요. 운용 자산이 1조 2천억 원 수준에 가깝고 업계 최상위권입니다. 뭐 지난해 단기 순이익이 358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 역시 이제 업계에서 가장 1위를 기록을 했고요. 올해 상반기에만 441억 원을 벌면서 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해서 지금 굉장히 기세가 좋다.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. 뭐 연내 이제 상장 목표로 이제 공모 절차를 밟을 예정이고 늦어도 다음 달에는 금감원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할 것이다. 좀 이렇게 네.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 사실 뭐 KTB 네트워크 상장이 또 주목받는 이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2018년에 상장 시도를 했었는데 그때 2018년만 해도 벤처 캐피탈 하면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. 그렇죠. 그래서 이게 어떤 기업인가 그래서 제대로 된 기업 가치를 사실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할 분위기여가지고 그때 한번 중단을 하고 근데 최근에는 워낙 또 스타트업 이 벤처 투자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그렇죠. 예, 굉장히 또 이제 벤처 캐피탈의 몸값을 잘 쳐줄 수가 있다. 이런 전망이 지금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. 또 이번에는 100% 신주만 발행하는 것도 특징인데요. 65%를 지분을 가지고 있는 KTB 그 투자증권, 이 증권사가 65% 지분을 가지고 있고 네. 나머지는 FI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모두 당분간 주식을 계속 보유하기로 했기 때문에 뭐 기간 뭐 얼마나 이렇게 기존에 있던 구주가 얼마 나올 것이냐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. 또 워낙 오래된 하우스다 보니까 그쵸. 굉장히 그 심사역분들이 10년 이상, 최소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분들이 많아서 최근에는 워낙 20, 30대 심사역들이 많은데 그거에 비하면은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굉장히 노련한 하우스다. 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. 네. 자,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뭐 벤처 캐피털을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.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 벤처 투자사들이, 벤처 캐피탈들이 어디에 투자하는지, 어떤 네네. 기업에 투자하는지 그런 것도 뭐 따져가시면서 찾아가시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인데 자, 그렇다면 이 KTB 네트워크가 이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어디 투자하는지도 궁금하네요. 네,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일단 대표 포트폴리오를 뭐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. 네. 일단 좀 눈에 띄는 게 코로나19 백신 개발하는 그 개발사 셀리드를 포트폴리오로 가지고 있고 오, 네. 그 채용 플랫폼 원티드랩 아시는 분들 뭐 다 그렇죠. 아실 텐데요. 그리고 예, 치매 치료제 개발하는 아리바이오 여기 아리바이오가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글로벌 임상 3상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유망하다 좀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 뭐 스타일쉐어 그리고 동남아에 있는 그랩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토스, 비바리퍼블리카를 가지고 있어서 특히 이 비바리퍼블리카 같은 경우에는 언젠가는 꼭 IPO를 해야 되는 그렇죠. 입장이거든요. 그래서 언젠간 IPO를 해야 되니까 미리 KTB 네트워크가 이렇게 상장되는 상태에서 토스가 상장을 한다고 하면은 그때 이제 지분 가치가 좀 부각이 되면서 또 오를 수가 있는데 물론 되게 중장기적인 일이지만 앞으로 이제 그런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서 이렇게 투자에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. 이게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냐 아니면 그냥 벤처 조합으로 투자하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이런 것들은 이제 금감원 공시를 보면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이제 VC 업종에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자 일단은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KTB 이 네트워크가 투자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기업들의 일단은 투자 유망하다라고 많이 평가받는 기업들의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요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봤고 자 그러면 이제 KTB 네트워크 말고도 다른 벤처 캐피탈들이 상장을 줄줄이 준비하고 있잖아요. 일정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네네. 요즘에 왜 이렇게 다시 벤처 캐피탈들이 상장을 IPO를 이렇게 준비하는 건지도 좀 궁금해요. 네, 원래 이제 VC들은 이제 항상 외부의 자금을 받아서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게 너무 한정적이니까 차라리 상장 시장에서 자금을 수혈을 해서 우리 그 돈으로 투자하면 더 많은 그 수익을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항상 상장 이슈는 있었거든요. 그런데 네. 2018년에 KTB 네트워크가 상장을 포기한 것만처럼 이게 기업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니까 이럴 바에 안 한다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사실 지금 최근에는 워낙 또 이제 그 벤처의 분위기가 좋아져서 지금 다 하자. 지금 아니면 또 몇 년을 기다려야 될 수가 있다. 네. 좀 이런 생각이 좀 깔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. 워낙 정부 주도로 지금 벤처 투자를 밀고 있고 뭐 과거보다 뭐
뭐 IPO 지금 약간 문턱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IPO나 그래도 M&A 같은 게 워낙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 겁니다. 그래서 KTB 네트워크 이외에도 지금 스톤브릿지 벤처스, 뭐 캡스톤 파트너스, LB 인베스트먼트, HB 인베스트먼트 이런 등등이 지금 다 상장을 공식화하고 나섰는데요. 이 중에선 스톤브릿지 벤처스가 그 지난달에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한 입장이어서 가장 KTB 네트워크 이후에 한 내년 초쯤이면 상장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. 여기도 뭐 크래프톤, 제주맥주, 뭐 원티드랩, 뭐 직방, 스타일쉐어 이런 또 유망한 이런 기업들이 다 투자를 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서 여기도 이제 굉장히 좀 주목받는 VC 하우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. 또 최근에는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그 모회사인 그 DPC와 흡수합병을 하기로 했거든요. 그래서 DPC는 이미 코스피 상장사인데 그렇게 되면 이 스틱 인베스트먼트라는 이 사모펀드가 국내선 처음으로 이제 코스피 상장하게 되는 예, 합병으로 통해서 상장하게 되는 거긴 하지만 그런 사례가 돼서 앞으로는 이런 그 PE나 이런 VC 관련해서 이런 그 투자 그런 힌트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벤처 캐피털 회사들의 상장이 줄줄이 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줄줄이 좀 계획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도 한번 투자의 힌트를 얻어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와 함께 두 가지 이슈 짚어봤습니다.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, 좋은 소식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